내가 뭐 할 거야? 그니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 뭐 콧물 나왔어. 오늘 우리가 집을 보러 갈 거야. 집?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아니고 우리 집 아니야? 나뿌이가 치마이에서 집 매매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대신에 한번 좀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을 보러 갈 겁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니 픽업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태국 이렇게 주택을 보여주는 걸 좀 잘하잖아요. 일단 가봅시다. 예스. 네, 여기가 저희가 도착한 무반이고요. 여기 무반 이름은 깐깐녹이라고. 깐깐녹. 치앙마이에는 여러 군데 있어. 아, 여기는 입구가 입구 바로 앞에 헬스장이랑 수영장이 있구나. 아, 이런 거 한번 봐줘야지 또. 수영장은 저희 집 크기보다 큰 것 같긴 하고. 사리카. 저 위에 헬스장이 있네.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돼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 태국은 외국인이 법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집은 구매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결혼을 하시고 태국인 아내분이나 남편분 이름으로 집을 사셔야 됩니다. 어, 이게 서비스로 물까지. 아, 시작가야 이게? 대박이다 진짜. 아, 이 가격이네 이게. 이 가격이 써있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가격대가 낮은 집들은 다 이미 나갔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러 갈 집은 350만 바트. 저희 집이랑 비슷한 가격인데 똑같은 가격.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갑니다. 원래는 싼 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아, 우리가 볼 집이야? 깔끔하네. 근데 태국 집들은 뭔가 다 비슷하게 생겼어 보면. 여기가 샘플하우스구나. 오, 괜찮은데? 원래 이렇게 생긴 집이 350만 바트고 더 싼 게 있는데 대신 땅이 좁아진 거야. 아, 근데 그건 이미 다 판매된 거야. 이미 다 판매됐어? 어, 아깝다. 그래서 여기 집 구조는 우리랑 비슷하겠다. 달라. 달라? 이 문 이게 들어오는. 어, 그러네. 문 바로 앞. 주방. 아, 주방 바로 앞에 있네. 오. 깔끔해서 좋다. 근데 냉장고 놓을 데가 없다. 여기. 여기. 아. 작네. 근데 이게 없어. 사면은 빈 집이야. 여기 샘플하우스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아, 그치, 그치, 그치. 오, 여기 바로 화장실 있고. 아. 와, 창고 진짜 넓다. 우와, 창고 왜 이렇게 넓어? 우와. 거의 방인데? 방 하나인데? 여기서 자. 어. 여기 바로 옆에, 바로 앞에 베란다 문 열 수 있고. 아,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네. 아, 저기 놀이 앞에 놀이터가 있네요. 땅이 우리 집보다 좁은 거야 여기가 지금? 아니야, 비슷해. 근데 대신에 여기가 주방이 넓잖아 우리 집보다. 어, 주방은 넓은데 거실이 좀 좁다. 방 한번 봅시다. 방. 어우, 방 넓다. 어우, 좋다 야. 오, 이렇게 꾸미니까 좋네. 아, 여긴 화장실 세 개구나. 오, 화장실. 이 화장실은 이 방이랑 이 방 같이 쓰는 거지. 아, 바다면서 좋다. 방은 우리 집보다 뭔가 작은 방이 없어. 우리 집은 방 사이즈 크기 차이가 확실히 있잖아. 근데 여기는 다 비슷비슷하게. 너무 작지 않게. 괜찮다. 어, 넓다. 그치? 뭔가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뚫려있는. 창도 그냥 뻥 뚫려있어서 좋다. 근데 태국에선 더워가지고 창 많이 뚫려있으면 더워서.
오케이. 가볼까? 딱 넓어. 뒷마당은 어떠지? 좋다. 아,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 좋다. 할래나? 집이랑 같은 금액이라고 치면 어디가 더 나? 오, 어려운데. 이 약합. 어, 놀이터도 여기 또 있네. 좋은데? 넓다, 근데. 굉장히 넓네. 아, 지금 짓고 있는 거야? 다 지어진 거야? 이거? 어. 아, 이거는 다 지어진 거. 잔디만 깔면? 어, 잔디만 해줄 거고. 아. 땅 왜 이렇게 넓어? 땅 엄청 넓다. 아, 여기 땅이 진짜 넓다, 여기. 엄청 넓네. 오, 훨씬. 와, 왜 이렇게 더? 엄청 넓네? 와, 진짜 넓다. 와. 주차장도 한 두 대 들어, 딱 들어올 수 있겠다. 아, 대신에 이거는. 얘 다른. 어, 다른 집이 있네, 응. 봐봐.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없는 거? 똑같은 구조에. 어, 그러네. 여기 원래 주방, 주방 자리 그리고 화장실. 아. 근데 거실은 좁은 것 같아 우리 집보다. 응, 맞아. 베란다. 좋네요. 좋아. 어, 넓다. 넓어. 좋다. 이야. 이렇게 돼 있네요. 좋다.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오자. 집이랑 다른 거. 어, 맞네. 근데 이건 좋은 거 같아. 살아보니까 비 올 때 우리 엄청 고생했잖아. 맞아, 맞아. 단지가 엄청 크네. 우리 동네보다 훨씬 큰 거 같은데. 이제 다른 섹션. 이거는 그 내가 말한 거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어. 근데 아직 판매 전이야. 이게 타운하우스라고? 이게 태국에서는 법적으로 타운하우스라고 부르지만 요즘은 붙어있는 공간이 없어. 대신에 주차장 땅 속에 붙어있어. 주차장 땅 속에 붙어있다고? 그게 그런 거지. 법적으로는 무조건 벽 한 부분이 붙어있어야 그게 타운하우스라고 부를 수 있고, 대신에 사람들이 이게 싫어하잖아. 벽이 붙어있으면 그러면은 주차장 땅 속에 있는 그냥 그 구조만 붙어있게. 와, 이거 그 좀 그거네. 약간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붙어있는 그런 구조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여기 밑에가 어딘가 무슨 구조가 붙어있어서 타운하우스로 측정이 된다는 거네요. 이게 얼마야? 이거는 1억이 안 돼. 1억이 정확한 금액이 아직 안 나와. 아, 8,000? 여기는 주차장 벽 붙어 있어. 아, 그러네. 더싼 거지, 이거.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벽만 붙은 거야. 주차장 벽만. 법적으로만 문제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약간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은 거지. 되게 신기하다. 그래야지 싸게 판매. 아, 그치, 그치. 그리고 그 사람 세금도. 아, 세금도 달라지나? 응. 아, 계속 반대. 들어가 봅시다. 아, 3호남
와, 이쁘다. 이렇게 만들으니까. 여기 뭐 괜찮은데? 뒷마당이 넓어 대신에. 아, 너 마당이? 옆 마당은 없는데 이 뒷마당이 있어. 아, 그러네. 괜찮다. 오. 와, 주방 왜 이렇게 넓어? 근데 이게 빈 집으로 줄 거잖아, 우리 살 때. 어, 어. 이거 주방으로 안 하고 방으로? 진짜 괜찮은데? 그니까, 와, 화장실. 아니, 웬만한 거 다 있으니까 뭐, 괜찮다. 화장실도 우리 집보다 하나 더 많아. 안 그래? 아니,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집에 단점만 보이는데. 그니까. 아니, 이렇게 보니까. 넓어. 아니,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 아, 방이 너무 괜찮은데요? 와. 방 3개, 화장실 3개. 아니, 너무 괜찮은데? 방 왜 이렇게 넓어? 근데 인테리어 자체를 되게 이쁘게 해놔가지고. 왜 큰 걸 드세요? 넓은데요? 화장실도? 화장실. 와, 거울도 되게 크네. 거울 봐. 와. 그게 이 방이다. 귀여워. 오, 이거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어, 인테리어. 되게 이쁘게 꾸며주셨다. 딱 우리가 원했던 색깔이었잖아, 이 바닥. 그게 딱 우리가 원했던 컨셉. 여기로 이사가자. 바로 앞에 마당 있고, 뭐 찰리 산책 바로 앞에 있다 시키면 되겠고. 그니까, 아, 좋네. 진짜 좋다. 근데 이게 1억이 안 된다고? 와, 진짜 좋다. 바로 앞에 공원 있고. 와, 계속 만들고 있네요. 엄청, 엄청 많이 만들고 있네. 몇 세대가 사는 거야, 도대체 총? 엄청 많이 사는 거 같은데? 480 채. 근데 계속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와, 대박이다. 테라스 같은 거는 완전 입구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 맞아. 그거는 좀 불편하긴 하겠다. 그리고 그거는 무료가 아니야.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20바트인가 그랬었어. 아, 하루에? 한번 아, 하는데? 한번. 20바트? 왜냐면 여기 원래 이 업체는 그런 공간이 없어. 아. 근데 어제 저희가 봤던 깐깐옥이라는 회사에 저희 근처에 또 있어가지고 두 번째 마을로 왔습니다. 여기는 깐깐옥 14 단지인데 여기도 단지가 엄청 커요. 뭐 이렇게 많아 다들? 엄청 커가지고 길 잃어버리겠어 여기 안에서도. 이거야 바로 280만 바트. 이게 280만 바트? 이게 그거야? 모델하우스? 응. 어. 바로 여기 보는 거. 아, 바로 보는 거야? 돌아다녀야 되겠지? 아, 주방. 아이카. 어제 것보다 3천 차이? 3천만 원 차이? 3천만 원 차이. 뭐 시설이나 방 구조는 어제랑 거의 똑같은데 네. 이게 차이는 약간 뭐 이런 바닥 색깔? 뭐 아니면은 페인트 색깔? 그건 그 차이고. 그리고 땅이 조금 더 좁아진 거. 땅이 더 좁아진 거? 만들어진 거 거기가 더 오래된 거야? 여기가 더 오래된 거야? 거기가 더 오래된 거야. 아, 거기가 더 오래됐어? 여기가 좀 최근인 거야? 그치. 나는 천장 높은 건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청소하기 힘들 것 같아. 더 높잖아. 아니야, 우리 집은 천장 구조는 낮아. 오, 아유, 되게 아담하다. 와,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셨어.
근데 이게 뭔가 좋아. 커 보여. 모든 방이 커 보여.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다르게. 여기도 앞에도 공간이 커 보이잖아. 맞아, 맞아. 좋다. 이런 건 좋다. 아들 방이냐, 여기? 자녀 방. 하고 화장실. 화장실은 되게 그냥 되게 심플하다. 뭐 이건 나중에 꾸미면 되는 거고. 이렇게 안방이 우리 것보다 조금 더 작아졌잖아. 여기는 더 좋은 것 같아. 호텔 같은. 맞아. 그 옷장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옷방이 따로 있잖아. 근데 되게 좁잖아. 그냥 아예 이렇게 개방돼 있는 거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우리 한국이었을 때는 그런 옷장이 항상 좋겠다고 맞아. 생각했었는데. 맞아. 막상 있다 보니까 별로. 좁아서 그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이쁜 것도 있고, 방 구조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든다. 우리 집이랑. 잘 되어 있어. 자꾸 우리 집이랑 비교를 하게 되네. 여기. 왜 마태복음이 있어? 아 여기 마태복음이 있어. 뭐? 마태복음. 여기 교회 다니시나? 가짜 아니야? 가짜야. 그 마태복음으로 써야 돼. 이거는, 이거. 마당 큰 거 아니야? 아, 이게 그래서 290. 아, 얘는 290? 응. 근데 마당 더 작은 건 280? 응, 그래서 지금 보러 가는 거. 아, 180. 차도가 넓어서 좋네요, 차도가. 280? 아, 마당은 괜찮은데? 280 여기 67평 방. 67평? 응. 아니 너무 좋은데 구조가? 왜 이렇게 좋지? 어떡해. 너 질투나. 바꾸고 싶어. 짜증나. 니가 반디. 나이가. 집에 가서 우리 집 봐야지. 그치. 우리 집 청소해야지. 청소해야지. 잔디도 겁나 더러워가지고 지금.